제 생각에는 아시아를 대표해서 세계 그 미술계에 그 출전할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야요이 쿠사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60년대에 미국에서 퍼포먼스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명성을 얻으셨던 분이십니다.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신 작품은 그 쿠사마의 그 호박이라는 작품인데요. 그 생성과 소멸을 뜻한다라고 합니다. 예. 작가분께서도 그 아마 그 호박을 통해서 본인의 자신을 표출하고자 노력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艺术的作品最重要就是纯真，还有色彩的吸引人。像 Jeff Koons 的这个复活蛋，上面有美丽的彩带，然后下面用了一个很可爱红色的蛋，绿色红色做了一个极强烈的色彩对比。那这个就是一个传达给世人愉悦还有欢欣的一个色彩概念。